편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운입니다. 축하합니다. 대운입니다. 어우 씨. 축하합니다. 아니 돼지띠들이 개묘년에는 아주 날아다니게 생기셨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돼지띠 되겠습니다. 자, 돼지띠는 우리가 돼지를 생각할 때는 무조건 욕심이 많고 심술궂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두뇌가 명석한 것이 돼지띠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돼지띠 스타트를 보면 29 을에생 돼지띠 9수를 넘기기 위해서는 말조심, 입조심, 그 다음에 낙상 조심을 해야 되고 젊은 남자친구나 어설픈 초보 운전자는 접촉사고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해외여행이 떠요. 그러니까 장거리, 뭐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2시간 이상의 여행거리, 여행을 가는 것이 이제 시즌을 떠나서 꼭 바캉스만이 아니라 겨울이든 뭐 봄이든 그랬을 때 노중에 운전, 접촉 요것이 좀 9수로 치고 나가지 않겠느냐, 그걸 조심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재물의 운을 보면은 간신히 그냥 딱딱 돌아갈 수 있다. 아주 마이너스가 나지도 않고 행운의 돈이 흘러넘치진 않아도 그래도 내 기본적인 루틴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입이나 지출의 균형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1살의 개생 돼지띠. 자, 우리 41살. 자, 축하드립니다. 대운입니다. 41살의 돼지띠는 내가 벼르고 벼르던 거, 사고 싶었던 게 있었거나 장만하고 싶었던 거나 하고 싶었던 그것은 이제 자격증부터 해서 부동산이나 어떤 명품 아니면은 특정한 업무상에 필요했던 뭐 컴퓨터를 바꾼다든가 이런 소소한 그래도 2-300만 원짜리 라인은 충분히 장만을 해서 상당히 이제 신나할 수 있는 운이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41살 대운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앞전에도 여러 콘텐츠에서도 말했지만 말조심, 입조심을 하고 말끝으로 부정타게 하지 말고 너무 또 자랑하면서 내 이제 복을 입으로 털지만 않는다면 이번 연도 괜찮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라는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53세 신의 생. 축하합니다. 대운입니다. 53세에는 신의 생에는 적금을 탄다든가 어떤 보험이나 진단에서 생각 외에 꽁돈도 나올 수 있고 주식을 투자했던 분이 있으면 수익률이 창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돈이죠. 그러니까 호박이 넝쿨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53세의 기운이 아주 좋기 때문에 41, 53세는 눈누난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나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돌싱 우리 돌싱의 중년 남녀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65세 기해생 돼지띠. 축하합니다. 아니 돼지띠들이 개묘년에는 아주 날아다니게 생기셨네요. 65세 기해생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신나고 내가 빌려줬던 돈도 돌려받을 수 있고 뭐 자식들이나 친구들이나 생일에 생각지도 않은 명품이나 뭐를 이렇게 넘겨받을 수 있고 증여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60세 넘어서 누가 나한테 유산을 주겠느냐 하겠지만 의외로 고령의 부모님이 계셨거나 이모,
고모, 삼촌 누가 있으면 나한테까지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 또 장손이나 종손 이런 경우는 선산의 명의가 내 앞으로 온다든 넘어온다든가 이런 행운이 있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건강수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진 않겠어요. 여러분, 개미년 한 해도 열두띠를 들여다보면서 가족마다 복록이 가득하기를 꽃님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